걸까요? 내친김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노숙을 선언한 두 사람. 혹순도 형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히말라야의 아침은 다시 밝아오고 낭만 속에 잠들었던 족장님, 혜성씨 밤새 안녕하신가요? 눈이 되게 아파. 빠질 듯이 아파요, 눈이. 이. 굉장. 시박하는 게 힘들구나. 역대 비박 중에 최고였어요. 이분들 자는 방식 그대로 나도 한번 자보고 싶다.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따라서 하다가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하루 저녁 잡았는데요. 아우 죽을 뻔했어요. 냉동 인간이 병만형만 아니었으면 안 잤을 거예요. 제 마음속은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형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아, 저렇게 사람들이랑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도 뭐 얼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잤었는데 진짜 입 돌아갈 뻔했어요. 그리고. 자연이 CF의 한 장면 CF 등산복 간 거예요. 야. 난 제일 끝을 봤는데. 조로서도의 최종 목적지, 즉 물물 교환 장소는 이곳 비박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곡 사이의 평지인데요. 티베트에서 넘어오는 상인과 병만족의 동선이 꼬이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탑 있죠, 탑. 밑에, 저기, 저 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온다! 그죠, 그죠. 천천히 야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세 마리. 신기하다. 와. 저 위에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그냥. 움직이네, 능선에. 지금 막 움직이네. 그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는 거지? 길이 없는데? 이렇게 좀...